저는 어젯밤에 다트 에디터 설치해서 헬로우월드 처음 한번 해본 사람입니다. 그래서 해커톤 참석을 할 자격이 있는지를 생각까지 고민하다 일단 왔는데, 다행히 여성분밖에 안 돼서 또 저보다 진도가 느리신 분이 계시더라고요. 네, 자신을 갖고 시작을 했고요. 제가 원래 생각한 건 이게 아니었는데, 발의하신 분이 제가 이제 조인을 하니까 다른 팀으로 가셨어요. 그래서 저 혼자 남아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본의 아니게 외주개발을 제가 진행하게 됐어요. 네. 일단 뭐 저의 목적은 원래는 잘하시는 분에 끼어서 이렇게 홍고물 같은 거 받아먹으려고 했었는데, 본의 아니게 이제 제가 이제 메인 개발자가 되고 독고다리를 혼자 다 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아침에 좀 이렇게 멘붕 상태가 됐고요. 일단 뭐 저의 목적은 아이스브레이킹 한번 해보자. 그래서 어젯밤에 헬로우월드 해봤으니까 이제 사용을 해봤는데, 일단 자바 개발자분들 여기 대부분이시잖아요. 자바 개발자분들은 굉장히 쉽게 적응할 수 있기 때문에, 뭐 저 같은 경우도 거의 뭐 매뉴얼 안 찾아보고 이거 되나 해보면 다 되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, 그리고 에디터가 이클립스를 좀 수정한 것이라서 단축키도 거의 같습니다. 그래서 사용하실 것 같고요. UI는 저는 전에 이제 컬이라는 이 UI를 제가 써본 적이 있는데, 그것도 OOP인데 UI를 이렇게 상속을 할 수 있어요. 그런 부분 제가 굉장히 컬 동호회에서 굉장히 저도 열심히 활동을 했었는데, 그런 부분은 조금 이 다트 갖고는 굉장히 장점일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벤트 핸들링 하는 거는 자바스크립트, 뭐 jQuery 써보신 분들 잘 아마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제가 경험은 그랬고, 그 아이솔레이트라고 이제 동시에 여러 가지 처리하는 뭐 그 싱글 스레드지만 프로젝트를 여러 개 하는 걸 좀 해보려고 했었는데, 결국 뭐 해보지는 못했습니다. 일단 제가 이제, 저는 이제 생각은 이 정도까지 하면 굉장히 제가 성공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, 이제 결과물이 저렇게 나오다 보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망한 것처럼 보이는데, 일단 그 버튼을 이렇게 누르면, 그러니까 AS 뭐 이렇게 피아노 있잖아요. 그 누르면은 그 색깔이 바뀌고, 이벤트를 받아서 키프레스, 키 다운 키업 뭐 이벤트 받아서 그 바뀌는 것까지 했고요. 일단 피아노를 만들려고 했지만 결과물은 실로폰이 된 상황이 됐습니다. 어쨌든 이거 계속 제가 좀 추가를 해서 음원도 좀 플레이도 나오고 해보고 진행을 해볼 생각이 있고요. 오늘 그 경험을 제가 해보니까 다트라는 언어가 물론 이제 이 위에 jQuery나 뭐 그 Node.js 같은 개발하기 편리한 프레임워크가 나온다면 더 활성화가 많이 되겠지만, 당분간도 굉장히 많은 개발자들 관심을 받을 거란 생각을 했습니다. 일단, 첫 번째 이 행사에 참석하는 걸 굉장히 제가 영광으로 생각하고요. 일단 저는 아주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. 일단, 굉장히 다트에 친해진 것 같은 느낌이 우선 들었고요. 이거 내가 해볼 수 있겠다, 라는 생각을 좀 들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, 다른 분들에게도 함께 다트 세계로 오시기를 적극 권합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